거랑 다 있다. 아 지금 가겠다고. 하나도 안 썼는데. 어쩌려고 썼죠. 야, 그래서 갔어요? 그래서 그 김포에서 바로 갔습니다. 택시를 네. 타고 짐도 안 풀고 갔어요. 오오오. 가서 이제 다 모여 계시는 곳에 가운데 제가 딱 앉아서 노래 제목은 근데 안 썼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그 사장님이 좋아 그 주전부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. 아, 과자 뭐 이런 과자를 건것질을. 네. 근데 그때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과자 이름이 롤리폴리라는. 아, 알아. 네. 네. 뭐야?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보고 노래 제목은 롤리폴리입니다. 오, 어감 좋다. 멜로디는 어떻게 됐는데? 그래서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행사를 굉장히 좀 많이 다녔었어요. 네네네. 부미형님처럼 행사 MC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죄송한데 부미 형님이에요? 아, 한참 형이죠. 네. 저도 불편해요. 네, 네. 너무 어린 나이에 대성하셔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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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행사장에서 제가 주로 하던 뭐 이렇게 이런 춤들 쳐가면서 롤리폴리 이렇게 불렀어요. 그냥. 네. 그랬더니 야 좋다. 그래서 이제 가서 마무리를 지은 곡이 롤리폴리. 와. 와, 대박이 났잖아요. 다른 목소리요. 하디슈. 하디슈. 네. 하디슈도 예. 하디슈도 이제 예, 뭐 매달 며칠까지 곡을 드리겠다. 어머머. 아,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또 이제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오신 거예요. 네. 야, 너 어디니? 그래서 아, 저 뭐 사무실에 있습니다. 그래서, 빨리 와봐. 빨리 지금 이제 제작회의 해야 되니까. 또 갔죠. 또 가서 없이 아무것도 없이 아무 없이 큰일 났네. 없이 가야 돼 무조건. 딱 갔는데 그 회사 사장님과 뭐 기획팀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제가 또 가운데 앉아서 노래는 어떤 스타일이냐 그래서 노래는 약간 힙합 느낌입니다. 오 좋다. 제목이 뭐야? 근데 이 증권 용어예요 하디슈가. 아 그때 예 그때 당시 근데 무슨 주식 대박 하디슈 이 신문 구절을 이 그 책상에 올려져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노래 제목은 하디슈예요. 아~ 네. 야~ 그리고 픽션이라는 곡이 있습니다. 네. 퀴스트. 퀴스트. 네네. 그 픽션이라는 곡은 제가 라디오 게스트를 좀 많이 해요. 예. 네. 라디오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때 당시 그날이 그 굉장한 톱스타 분들의 열애설이 났는데 삼각관계인데 한 분이 모르고 계셨던 그 사건 아시잖아요. 어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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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건에 열애설이 올라온 거예요. 그리고 리플로 야 이거 진짜 소설이다 픽션이다. 그래서 그 주제로 곡을 쓴 게 비스트의 픽션. 와. 야 그 가수와 뭐 배우와 뭐 또 그쵸 뭐 네네네 맞아. 그래서 한 분의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본 가사로. 그렇게 실생활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은 픽션. 네네. 뭐 그냥 지금 들으면 야 대단하다 근데. 정식적으로 보면 날로 먹은 거네요.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어요. 네, 음악에 대한? 네네. 예. 음악에 대해서 자랑은 아닙니다. 네. 저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이제 창작의 방식인 거죠. 그럼 지금 만약에 곡을 하나 만든다면 제목이 뭘로 뽑을 수 있을까요? 즉흥적으로. 어허. 그게 뭐 이렇게 그렇게 천재적이지 못해요. 솔직하게. 안 떠오를 때는 안 떠오른다고 저는 솔직하게 근데 제가 약속 드린 것은 오늘 안 해. 오늘 이제 들어가서 네. 제대로 된 로고송을 만들었는데요. 네. 네,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강희는 신사동 호랭이 곡 받았어요? 아니 그 여태까지 되게 친해요. 저희 회사랑도 친하시고 그러신데 데뷔 번... 전부터 봤어요. 네. 네. 한 번을 곡을 안 주시더라고요. 네. 아니 그때 들려줬잖아요. 되게 안 좋아서 저 앞에 만 10초만 듣고 보냈어요. 아니 정말 어떻게 그런 노래 줄 수 있나 싶어. 진짜로 소망받네. 아니. 너무 우리 무시해도 의구실 나는 안 받겠다 싶어서 들었어요. 그 노래 뭐였어요 그러면? 그 노래가 비스트 쇼크예요. 에이자. 비스트 쇼크예요. 에이자. 진짜. 아니 나 그걸 못 듣냐고. 아, 확실히 안 좋아. 내 귀가 안 좋은 건가? 그게 아니라 휴대폰을 제가 좀 들려줬어요. 비모만. 네. 저 들려줬더니 형 뭐 임팩트도 없고 이 노래 뒤에를 들어야 되는데 한 10초 딱 듣더니 하라 그러더라고. 아이고 기회가 쇼크는 제가 그 온라인으로 그 총성 예. 예 그거 하다가 아 쇼크 받는 그 바로 죽는 게 있어요. 예 있죠. 거기서 곡을 썼어요. 그러면은.
제일 많이 벌었을 때, 어쨌든 저작권 그 궁금하다, 궁금하다. 예.